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8년 2월 5일 석방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변, 정의당, 박용진 의원 등은 특혜라며 부끄럽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여권 강성 지지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을 찾아 댓글 폭탄으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이재용 사면은 크나큰 실수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어요. 돈이 최고죠. 얼마 받으셨어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재판으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통상 교정시절은 법원,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쳐 수용자가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가석방 취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서 가석방됨에 따라 다른 의혹으로는 향후 재수감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솔TV 오주환입니다.